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욕 기독교 방송 CBSN 종합뉴스 진행의 이동은입니다. 이 프로그램은 뉴욕 한국일보, 뉴욕 중앙일보, 기독뉴스 협찬입니다. 오늘부터 주말인 25일까지 겨울 폭풍의 위력이 최고조에 달해 역대급 한파 속에 이틀 내내 폭우가 내리고 일부 지역에는 폭설이 내릴 것으로 전망되며 주민들의 각별한 대비와 주의가 당부됐습니다. 국립기상청은 LA 카운티, 벤츄라 카운티 산악지대에 눈보라 주의보를 24일 오전 4시부터 25일 오전 4시까지 발령했습니다. LA 카운티 산악지대에 눈보라 주의보가 발령된 것은 지난 1989년 2월 4일 이후 처음 있는 일입니다. 이미 23일 빅베어 지역에서는 상당한 양의 눈이 내리기 시작해 주민들은 며칠 동안 먹을 음식을 비축하기 위해 마켓을 찾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NWS는 이번 겨울 폭풍 기간에 빅베어와 라이트우드 지역에 6피트 이상의 폭설이 내릴 것이라고 예보했습니다. 많은 한인들이 찾는 등산 명소인 마운틴 불디에는 역대급으로 많은 8피트에 달하는 눈이 내릴 것으로 관측됨에 따라 등산객들은 겨울 폭풍 기간 동안 절대 마운틴 불디를 방문해서는 안 됩니다. 이미 마운틴 불디 리조트는 지난 22일부터 일시 폐쇄된 상태입니다. 23일 패사디나를 포함해 LA 지역에서는 가벼운 우박이 내렸습니다. 겨울 폭풍 영향권 안에 있는 동안 내륙 지역에는 비가 내리고 산악지대에서는 폭설이 예보됐습니다. 38대 뉴욕 한인회장 선거가 김광석 예비후보에 대한 탈락 결정으로 파행을 겪고 있는 가운데 진강 후보도 자격 미달이라는 의의가 제기되면서 새로운 국면을 맞고 있습니다. 22일 선관위에 따르면 강 후보 선거대책위원회는 뉴욕 한인회 이사 경력을 2019년에서 현재라고 밝혔습니다. 김광석 예비후보 측에서는 회칙 18조 이사회 구성 및 임기 조항은 6명의 이사들은 영리단체에서 선정하는데 직능단체 및 전문인단체 등을 포함합니다. 임명된 6명 이사들 중 3명의 이사 임기는 4년이고 나머지 3명의 임기는 2년입니다. 이사는 1회 이상 연임할 수 없지만 임기를 마치고 2년 뒤에는 다시 이사직을 맡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뉴욕 한인변호사협회가 이사단체로 활동할 수 있는 기간은 35대와 36대 뉴욕 한인회 4년간으로 국한되며 회칙에 규정한 임기를 초과한 37대 뉴욕 한인회 기간의 이사활동은 전면 무효가 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만약 이 주장을 선관위에서 받아들이게 되면 강 후보의 이사 경력은 36대 뉴욕 한인회 기간만으로 줄어들게 됩니다. 36대 뉴욕 한인회가 2019년 5월 1일 출범됐다는 점을 감안하면 강 후보의 뉴욕 한인회 이사 경력 기간은 1년 10개월에 그치게 됩니다. 회칙에 명시된 회장 선거 출마 자격 조건인 이사 경력 2년 이상에 미달된다는 것입니다. 선관위는 이와 관련해 심도 있게 검토 중에 있다고 밝혔습니다. 뉴욕 주의회가 마리오 쿠오모 브릿지의 명칭을 기존 명칭인 타판지 브릿지로 다시 변경하는 방안이 재추진됩니다. 제임스 스코피스 뉴욕주 상원의원은 지난 10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법안을 상정하고 본격 입법 절차에 들어갔습니다. 스코피스 의원은 쿠오모 전 주지사의 다리 명칭 변경은 매우 일방적이었으며 기존 명칭이었던 타판지의 역사를 무시한 처사였다고 말했습니다. 캐시 오쿨 뉴욕 주지사는 법안이 주의회를 통과될 경우 서명 여부에 대해 검토해볼 것이라는 의견을 내비쳤습니다. 뉴욕시 소방국의 구급차 비용이 대폭 인상됩니다. 뉴욕시 소방국은 22일 현행 $900인 구급차 비용을 54% 오른 $1,385로 상향 조정하는 인상안을 공지하고 의견 수렴에 들어갔습니다. 시 소방국은 인상안에 대한 의견 수렴을 웹사이트 rules.cityofnewyork.us와 내달 24일 오전 11시에 열리는 온라인 공청회를 통해 실시합니다. 뉴욕 기독교 방송 CBSN 종합뉴스 지금까지 제작 김기훈, 진행의 이동은이었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